네, 그럼 지금부터 TVN의 수목 드라마 머니게임 공동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좌측에 계신 김상호 감독님부터 고수씨, 이정민씨, 심은경씨까지 차례대로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 네. 네, 안녕하세요. 떨리네요. 제작 발표하면서 떤 거는 거의 긴장하는 거의 오랜만인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차 내비하기로 하고요. 고수씨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고수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데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 오랜만에 한복도 벗고 가운을 벗고 오랜만에 이렇게 수트 입고 근데 오늘 오랜만에 그냥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성민 씨. 네, 안녕하세요. 드라마 머니게임에서 퍼즈의 역을 맡은 이성민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심은경 씨. 네, 안녕하세요. 심은경입니다. 네. 오랜만에 드라마로 인사드리는데요. 정말 질문해주시는 것에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심은경 씨 반갑습니다. 저희가 청문회는 아니니까요. 네, 긴장 조금 내려놓으시고 옆에 보면 물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물도 중간중간 편하게 마시면서 감독님이 긴장하시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감독님 자기가 누군지도 소개 안 하시고 감독님 다시 한번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물 한 잔 드시고 네, 천천히 하셔도 돼요. 본인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야기 안 하셔가지고 감독님 마이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역할이요? 저 감독을 맡은 기타원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제가 질문으로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상호 감독님께서 머니게임이 어떤 드라마인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게임은 경제 관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머니게임인 이유는 이제 사실 게임 돈으로 게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게임에 좌우되는 우리 사람들은 훨씬 많죠. 그 사이에 관료가 있거든요. 대한민국 경제 관료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드라마에서 이렇게 경제 관료나 기재부나 금융이나 이렇게 나온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시기도 뭐 적절한 것 같고 내용도 재미있고 리얼하고 해서 이 이야기가 시청자들한테 많이 와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머니게임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대한민국 경제 관료들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께서 자유롭게 작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은경 씨는 6년 만에 그런 기적이라고 만화제에서 있었는데 6년 만에 어쨌든 안방장을 돌아오게 한 작품인 만큼 뭔가 메시지가 특별했다거나 뭐 끌린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작품을 선택하신 기회에서는 얼마나 사람들이 자, 세 분께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심은경 씨. 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6년 만에 드라마로 참여자를 선택을 했는데요. 사실 저도 드라마로 이렇게 복귀를 하게 될 줄은 몰랐었어요. 저는 드라마를 하게 되리라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머니게임이라는 작품을 제안을 받았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아, 이 작품은 그냥 내가 해야 될 작품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작품과 배우의 어떤 연이라는 게 있거든요. 머니게임은 그런 연이 강하게 느껴졌었던 작품이었었어요. 그리고 앞서서 감독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에 대해서 최근 드라마에서 잘 이렇게 다뤄진 거는 이번 머니게임 처음인 것 같고 거기서 흥미를 느꼈던 부분들도 있었고 사실 지금 촬영을 하면서도 경제라는 어떤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이게 어렵게 다가오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드라마에서는 결국 다뤄지는 게 인간에 대한 성찰이 잘 보여졌기 때문에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출연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심은경 씨의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민 씨. 네, 저는 작품을 대본을 읽어보자고 결정을 했었어요. 감독님이 스토리를 설명해 주셨고 제가 새로운 이야기인 것 같아서 흥미를 가졌고 그리고 하고 그 후에 시나리오 대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작품을 결정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제 김상원 배우하고 과거 많은 인연이 있었는데 저한테 굉장히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옆에 계셨던 연출분이셨어요. 그 마음에 어떤 짐이 늘 있었는데 늘 저분이 하시는 작품은 항상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제안하셨고 그래서 결정했고요. 대본을 보고 나서 이걸 내가 더 읽어보고 하다 그럴 걸 정도로 대본이 전혀 김상원 님이 연출했던 스타일의 작품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감독님의 새로운 면을 봤었고 작업을 하면서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이 작품을 선택한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후회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작품을 저는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고수 씨도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다 그 이유가 분명히 다 있었군요. 네, 저는 대본을 받아보고 기재부를 봤는데 기재부가 뭐 하는 데지? 기획재정부, 금융위 일단 그곳이 뭐 있는지는 이름은 알고는 있었는데 뭐 하는 데인지는 정확하게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읽어가면서 기획재정부, 금융위 이곳은 뭐 하는 곳일까 그런 호기심에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본을 이제 한부 한부 읽어보면서 빠져들어갔고 빨려들어갔고 그래서 감독님을 뵙고 이렇게 됐습니다. 호기심에서부터 시작을 하셨군요. 예. 역할을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라마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1월에 제가 출연한 영화 드라마가 같이 이렇게 공개된 거는 우연이라는 거 다 모르시겠지만, 제가 농사 지었던 시점은 많이 다르고요. 어떻게 하다 보다 이렇게 됐고, 마침 드라마까지 1월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늘 영화 개봉이나 드라마를 이렇게 처음 뭐랄까 방영할 때, 늘 긴장을 합니다. 근데 하나만 해도 긴장이 되는데 세 개가 돼서 굉장히 힘들고요. 많은 꿈을 꾸고 있고요. 마다 그렇습니다.
뭐 저는 뭐 감독님도 아까도 농담으로 이야기했지만 세 개 다 잘 되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랬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게 뭐니까 예. 아까 저기서 머니까 잘 되었다고 제가 예. 했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세 가지 작품에서 이성민 씨가 보여줄 얼굴이 다 다른 거잖아요. 얼굴은 똑같은데 연기는 예, 캐릭터는 많이 다르니까 예. 실증은 좀 덜 나실 수도 있습니다. 아, 머니게임의 캐릭터에 대해서 본인의 캐릭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머니게임의 캐릭터요? 네, 본인의 캐릭터. 예? 어떤 얼굴로 저희가 예, 볼 수 있을까요? 잘생긴 얼굴. 그게 아니라 머니게임은 굉장히 저도 사실 힘들었습니다. 캐릭터도 캐릭터지만 그 감독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단순히 캐릭터의 문제인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가 가지고 있는 뭐랄까 국가관, 그가 가지고 있는 경제관 뭐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 있는 인물이고 그걸 표현해야 되는 캐릭터였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아마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나오신 두 분 다 그것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그것이 기존에 연기해왔던 뭐 한두 가지의 그 뭐랄까 그 캐릭터의 특성을 연기하는 것하고 다르게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배우로서도 이 캐릭터가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해석되고 다가갈지에 대한 어떤 사명감 그런 것도 가지게 하는 그런 드라마에서 허재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1월에 만날 이성민 씨의 세 작품 모두 기대하면서 특히 머니게임에서 보여주신 잘생긴 얼굴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